어제 10월 12일 북서태평양 구역의 열대요라는 굉장히 처음 보는 보기 드문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. 네 개의 열대요란이 마치 일렬 횡대인 일자진을 취하고 있는 모습으로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에서 감시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90더블, 98더블, 97더블, 99더블의 열대요란들은 모두 태풍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열대요란들입니다. 이네 개의 열대요란들 중에서 98더블 열대요란은 10월 11일 화요일 중심기압은 1500헥토파스칼, 중심 최대 풍속은 시속 약 37km 20노트 수준으로 필리핀 기상청에서는 11일 오전부터 이미 메이메이라는 자체 명칭을 붙이고 열대저기압 통보문을 발표한 상태입니다. 또한 TCFA 통보문이 내려진 98호 열대요란과 중간 등급으로 올라선 97호 열대요란 중 하나가 19호 태풍 선가로 발달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그 발달이 지체되고 있으며 10월 13일 오전 8시 30분 현재 미국 해군 합동태풍경보센터 JTWC의 업데이트된 상황을 살펴보면 생각지도 않았던 99호 열대요란이 TED21W라고 표기가 되어 열대 저기압이 되었다고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. 아마도 오늘 10월 13일 목요일 오후에 한국 기상청 및 일본 기상청에서는 이 JTWC의 이 TD21W 열대 저기압에 대하여 태풍 통보문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. 감사드립니다.